대구 서남부권의 지도를 바꿔놓을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대구 역사를 중심으로 전체 30만 평 중에서 민자 유치를 통해 개발이 될 예정지는 모두 54만 제곱미터, 16만 평입니다.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민자 유치 규모는 최대 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이 있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또 실행력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서대구역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이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앵커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또 실행력 있는 설명회에선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과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소개됩니다. 또 이현삼 거리에서 매천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와 대구권 광역철도 그리고 트램 건설 등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여러 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4개 대기업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로는 이런 기업들이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이전 사업에도 참여를 해주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구시와 같이 대구시는 기업 설명회 이후 오는 9월까지 참여 희망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받은 뒤 오는 11월쯤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오는 203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대구뉴스 김인재입니다.